안녕하십니까.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 조국입니다. 지난 15일 오늘 이 자리에서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딱 열흘 만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창준이는 임시 홈페이지를 열어 입당 원서를 받기 시작했고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당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당원은 10만 분 정도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창준이 살림을 맡고 있는 분들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후원금은 다다익선이라고 하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정치 후원을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 당에 꼭 후원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당에서 함께할 영입인사 1호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당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함께한 동지들, 그리고 단시간에 빠르게 입당해 주신 당원 여러분, 모두가 진보적 지향이 분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춘 강소정당,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기동력 있게 그리고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정당, 그리고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행복국가를 추구하는 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이며 지향하는 바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이런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워낙 잘 아시는 분이라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입 인사 1호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정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폭정이라고 방송하면 판결문에 적시된 검사들의 실명을 방송하면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 제재받고 마이크 앞을 떠나야 하는 입틀맛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실질상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저 신장식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을 갖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주범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방송3법을 재추진하는 한편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 정권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아내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반드시 그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은 모두
북유럽 선진복지국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분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민생개혁, 정치개혁입니다. 사과 한 알 1만 원 시대,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중소기업도 농어민들도 모두 살기 힘든 민생 파탄을 끝내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진보적 강소정당을 굳건히 세우고 일 잘하는 정치인이 되어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당선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고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왜 하필 조국신당이냐고 묻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가장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민주 진보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조국 곁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잖은 표정으로 조국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는 사람들, 상기된 목소리로 조국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 조국 가족을 조륙하는 검찰을 보라,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조국이라는 검불은 묻히지 않으려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스치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국과 함께 비난도 칭찬도 같이 듣는 것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대표의 방에 걸려있던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 함께 맞는 비를 기억합니다. 나는 정치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18년 전, 17년 전 저지른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분들, 지금도 병상에 계시거나 장애를 안고 생활하는 분들은 대중 앞에선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또다시 마음이 저리고 아픈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한시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 일이다.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국회의원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라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치로 신장식이라는 이름에서 대견하고 좋은 기억도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 노회찬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춘 강소 진보 정당의 재건, 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행동하는 정치, 노동자와 서민에게 밥 먹여주는 민생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요일 아침이라 기자분들께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요. 그 두 분께 혹시 질문하실 거 있는 분들은 소속사와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전상훈TV는 조국혁신당의 영입인재 1호 당대변인 신장식 비례대표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금요일 녹화를 하고 토요일 정오에 이 방송이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신장식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상훈TV의 애청자님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전상훈TV의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얼굴을 너무 막 들이대면은 얼굴 크다 큰 바위 얼굴 되겠는데요. 아, 제 별명이 큰 바위 얼굴이긴 합니다. 네. 오늘 20분 정도 인터뷰 시간을 예약을 해놓고 뭐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이라 첫 번째 질문부터 약 10여 개 정도 질문인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사 유튜버 가운데서는 전상훈TV가 사실상 유일하게 창당 선언할 때부터 현재까지 조국혁신당 지지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또 제가 이 1990년 민중당 창당 할 때 창당 멤버였거든요. 35년 만에 진보정당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으로 가자 하니까 우리 애청자들 한 1만여 명이 당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조국혁신당 초반기 돌풍에 우리 전상훈TV 애청자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조국혁신당 대변인 신장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전상훈TV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게 그 창당대회 또 인재 영입식할 때도 우리 전상훈 방장님이라고 그럽니까? 예. 우리 방장님께서 현장을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분이 처음부터 여기 계시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든든하게 초기에 불꽃을 댕기는데 지금은 이제 눈덩이가 심지어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눈덩이에 점점 더 커져가는, 굴러가는 것을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누가 눈덩이를, 스노우볼이라고 하잖아요. 이 눈덩이를 누가 처음 뭉쳤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전상훈 방장님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이 눈덩이를 뭉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눈덩이 어디까지 더 커지고 어디까지 힘차게 굴러갈 수 있는지 함께 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노우볼을 얼마나 더 키울 건지, 예. 얼마만큼 밀고 갈 건지 우리도 기대가 큽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태풍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원 CNI 여론조사에서는 26.1%, 그리고 RN서치 여론조사에서는 28.3% 돌파했어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19.7%를 훨쩍 뛰어넘고 34.2%인 국민의 미래 지지율, 그 턱 밑까지 치솟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민심 태풍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 느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간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민심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교만하거나 그 호랑이가 마치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 등에서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민심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더 겸손하게 이 민심의 뜻이 실제로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승리로 갈 수 있도록 훨씬 더 조심하고 훨씬 더 치밀해지고 훨씬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더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제 조국 당대표의 광주연설과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민심의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네. 아,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대단한 비유인데요. 아니요. 뭐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자기가 잘나서 호랑이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다가 오만에 빠지고 많은 정당들이 그러다가 낙마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아직 우리는 초기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이 당이
진보적 강소정당으로서 단단히 한국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실은 어찌 보면 선거에서 성과가 1번이라면 그 두 번째는 그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단단한 강소정당을 만들어서 한국을 제7공화국 그리고 그 진보적인 선진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 당이 얼마나 단단해지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자랑스러운 영입 인재 1호예요. 네네. 네, 1호라는 세상에서 옛날에 공부 1등 하는 거 말고 1호라는 거 받아본 거 처음이시죠? 그러네요. 아닙니다. 네. 그 MBC. 아, 1등은 해봐. 1등은 한 1년 내내 했습니다. 1년 내내 했습니다. 예. 뉴스 하이킥의 신장식, 네. 예. 뉴스 하이킥. 계속 1등 했죠. 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아, 항상 근데 두려운 숫자입니다. 아, 두려운 숫자다. 하이, 너무 겸손 모드 아닙니까?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우리 신장식 대변인 후보는 고 노회찬 의원의 영원한 동지로 불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새 시대 창당을 준비하는 분하고 뭉쳐가지고 1호 동지가 되었어요. 그 결심한 과정 이미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말씀 좀 해주시고 혹시 또 뭐 숨겨진 비사 같은 게 혹시 더 있는가? 아니 뭐 사실은 제가 조국 대표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노회찬 대표님이 그 중간에 또 계신 건데. 노회찬 대표님이 그 삼성 비자금 폭로한 건으로 인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에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보신당 2008년 2009년 이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언론 환경이 워낙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대변인으로서 제가 조국 선생님, 그때는 조국 선생님이죠. 조국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한겨레 오피니언 같은 곳에 김영 칼럼, 그 뭐, 투고하면 실어주는 그런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노회찬 대표님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옹호해주는 이런 글을 좀 써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첫 통화였습니다. 그때 흔쾌히 들어주셨던가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들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회찬 대표의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노 대표님이 이제 2018년 돌아가셨을 때, 서거하셨을 때, 제가 당시 정의당 사무총장이라서 장례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이 5.1장을 하면서 장례 전체를 제가 실무적으로 집행하면서 어떤 분들이 다녀가시는지를 다 일일이 뵙고 인사드리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조전, 그때는 이제 조전 장군 시절입니다. 아니구나. 그때는 민정수석 시절이군요. 2018년이니까. 현직에 있을 때죠. 네, 현직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정말 서럽게 우셨어요. 그 사진 그 사진이죠. 예, 이게 이렇게 고개 몸을 숙이고 서럽게 우셨거든요. 그 모습을 봤고 그때는 따로 인사도 못 드리고 저는 뭐 그 모습만 보고 말았는데 그러다가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양지열 변호사가 사회를 보고 했는데 겸사겸사 본인 책 출판 기념회. 할 때 양지열 변호사가 사회를 봤거든요. 뭐 겸사겸사해서 같이 차 한잔 마시자 라고 해서 집이 지금 봉천동 쪽이거든요. 그렇죠. 조 대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방이 있는 카페에서 방이 있는 카페에서 네. 네. 뭐 식사 파스타도 팔고 뭐 이런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차 한잔 마시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킥을 하차한 전후에 하차를 1월 말에 하차를 예고했고 2월 8일날 마지막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연락이 와서 좀 보자 라고 하셔서 봉천동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또 만났죠. 만나서 이제 몇 차례 그 이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만나서 서로 합을 맞춰본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주고받는 협상 이럴 게 아니라 뭐 이게 공감이 바로 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무슨 협상의 딜 이런 뭐 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 몇 번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공감하게 되는데 먼저 가치와 비전이 뭐냐 나는 노회찬의 제7공화국이다 노회찬의 제7공화국 예. 그랬더니 조 대표는 전 뭐 이미 알고는 있었죠 DK 논문 뒷부분은 앞부분은 검찰 독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지만
뒷부분은 본인 생각하는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회권.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실은 이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라는 얘기와 제7공화국이라는 얘기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북유럽 선진복지국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거를 뭐 인형으로 얘기한다면, 굳이 인형으로 얘기한다면 사회민주주의. 그게 저는 형이라고 불렀다면, 조국 대표께서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난 나보다 나이 먹은 남자. 이렇게 얘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예. 그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명제처럼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당이 어떻게 기동할 것이냐. 그래서 선명하고 빠르게 가자. 선명하고 빠르게 가자. 예. 쾌속선처럼, 전투선처럼 가는 당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비교섭단체, 진보적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진보적 강소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있는 것, 또는 뭐 교섭단체가 되면 더 좋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지금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것보다는 보다 선명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하는 가치와 강령, 그리고 쇄빙선처럼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과 일면 협상을 통해서 협상하고 또 국민의힘을 쫙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당의 포지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당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보다 더 튼튼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건 그거였거든요. 이 당의 지속 가능성,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나는 이 당이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려면 민주당과의 관계, 진보 정당들과의, 소위 진보로 표방하는 정당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서로 이야기 나눈 다음에 화요일 날, 근데 요일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요일을 기억한다. 제가 없는 뉴스아이픽에 처음으로 생방 출연을 하셨어요. 아, 생방. 생방. 그러니까 녹화가 아니라 생방. 그 전까지는 녹화 방송을 주로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생방 출연을 하셔서 이 당의 포지션이 뭐냐라고 했더니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정당이다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했어요. 그걸 딱 듣고, 아, 그럼 됐다. 그럼 됐다. 라고 하면서 제가 목요일 날, 그 주, 이틀 뒤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 날 인재영입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과중에 중간에 만날 때 이제 카페가 아주 크고 한적한 카페였는데, 어느 날은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어느 날은 가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네. 폐업을 했어. 너무 크고 한적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얘기를 하지? 이거 둘 다 이목이 많이 이렇게 끄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그 봉천동 집 앞에 가서 제 차에서 저는 운전석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그거 연예인들이 그래서 한강변에서 했으면은 이제 어디 뭐 디스패치에서 카메라가 쫓아왔을까 생각.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어요. 연예인들이 연애하듯이 차 속에서 이야기도 하고. 창당 빌딩 과정. 예.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정당이다. 그 워딩. 진보적 강소정당. 진보적 강소정당. 예, 그러니까 예. 정의당을 대체한다. 예, 예. 그날 권순표 앵커가 네. 우리 그 신 변호사를 대신한 권순표 앵커가 눈이 띵! 그랬죠. 그 워딩이 전상훈 TV에서 처음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조국 당대표에게 네.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정당입니다. 진보정당이 지향을 가집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는 강소 진보정당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조국 대표께서는 진보적 강소정당. 진보적 강소정당. 예. 뭐 비슷하지만 조금 결은 다르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지향하는 바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한다 말 몇 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보다 빠르게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자를 조금 키를 좀 키우시죠. 아, 내가 너무 키가 차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치야.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비례대표 선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네.
101명이 지원하셨죠? 예, 달마시안입니다. 달마시안. 101명. 아, 그것도 숫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99명 했는 것보다는 101명이 나죠. 101명. 아, 달마시안. 예, 예. 임사검증을 하고 있고, 20명이 결정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국민선거인단과 당원투표를 통해가지고 순위가, 순번이 정해지죠. 네. 예. 방송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지금 녹화하는 시점인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오후니까. 금요일 저녁에 20명이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방송되는 시점에서는 한 내일 토요일 10시? 예, 예, 토요일 10시. 아, 그럼 2시부터는 그 20명의 정견 발표가. 정견 발표가 예, 있을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견 발표, 예, 미리 예고편으로 요즘은 쇼츠의 시대니까 아. 1분 정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애청자님들과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아,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이제부터 외부 일정을 끝내고 와서 이제 내일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대략 생각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정돈되지 않았지만 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인재영 1호 퍼스트 펭귄 신장식입니다. 퍼스트 펭귄은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면서 펭귄 무리 전체를 물에 뛰어들 수 있게 하지만 가장 먼저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전장에 나서고 가장 마지막에 그 전장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종환 선생님의 도요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도요새는 전 세계에서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멀리 대륙과 대륙을 건너서 비행하는 새입니다. 날개 죽지 안쪽이 뜨겁다는 것 그리고 대륙과 대륙을 건너서라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점에서 제가 감히 조국혁신당의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도요새 무리들과 함께 도요새의 향도라고 하죠. 향도가 돼서 향도가 돼서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당당히 날아가 보겠습니다. 쇄빙선의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이 향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분 유세. 네, 감사합니다. 한 문장이나 슬로건, 메인 슬로건이 뭐가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의 학익진의 학익진의 전투선의 1등 항해사가 되겠다. 학익진을 펼치는 조국혁신당의 1등 항해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쇄빙선, 망치선 이런 말들이 나오고 다음에 조국함대, 열두척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수석 대변인은 언어의 또 마술사가 되어야 되니까 많은 것을 많이 개발하고 계시죠? 네, 뭐 이게 많은 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오늘도 방송에서 뭐 장윤선 취재 편의점 나갔더니 그 난교예찬, 일본예찬, 건의예찬, 장예찬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사실은 말장난에 가깝고 지민비조 요거는 이제 댓글에서 누가 한 분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탁 받은 거죠. 받았어요. 네. 받아서 지민비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근데 이게 이번 총선에 주목받는 키워드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민비조, 지역구에 민주당 찍으실 분은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해달라. 물론 지민지민 하실 분은 지민지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비조 지민. 비조지민. 예, 비조지민. 네. 조국혁신당 찍으러, 아유, 투표하지 말까? 라고 생각했다. 오, 조국혁신당, 이번에는 재밌네, 똘똘하네, 가서 한번 찍어야지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지역구 가서는 민주당 찍으시다. 그래요. 예, 지민비조, 비조지민. 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요 얘기는 좀 앞으로도 널리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비조지민. 아, 예, 좋습니다. 예. 아, 그만큼 파이가 커졌어요. 커졌어요. 맞아요.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그 RN서치. 네. 여론조사 결과 이거를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딱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28.3%로
국민의 미래 비례 지지율에 턱 밑까지 쫓아갔다라는 점도 중요한데, 국민의 미래가 34.2%예요. 근데 조국혁신당 28.3, 더불어민주연합 19.7, 합치면 48%입니다. 48%. 34대 48. 14. 이 팀이, 하객진 팀이 14%를 앞서게 했다라는 점, 파이를 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도층 지지율에서요, 조국혁신당이 34.2로 1등입니다. 34.2로 중도 지지율이 다른 두 당 18.5, 26.4. 네. 보다 더 높아요. 거의 뭐, 이 절반 이상 높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최근에 제일 저희들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이간질하고, 이간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미리 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프레임을 그렇죠. 자꾸 싸움 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파이가 커졌다는 게 숫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뷔페 줄이 두 개가 됐다. 뷔페 줄이 두 개가 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뷔페 줄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뷔페 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배가 고파.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하고 오신 분들이 두 개의 줄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라인업 보고 마음에 드는 줄을 선택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줄이 뭐 더불어민주연합 줄은 사람 몸에 좋고 조국혁신당 줄은 건강에 안 좋다든지 이쪽은 맛이 없고 저쪽은 맛이 너무 좋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 입맛입니다. 입맛에 따라서 뷔페 줄 두 개에서 하나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꾸 야 저거는 사람 먹으면 큰일 난다. 야, 저 뷔페줄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이런 식의 갈라치기나 이간질은 그거는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전선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게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상훈 TV에 제가 방송을 누차 이 주제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비유적 주제도 뷔페식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좋겠다,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이런 걸 하셨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은 좋겠다.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서. 고를 수 있어서. 매운맛. 예. 네.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서. 네. 자,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죠. 네네. 이 조국 당대표가 어제 충장로에서 네네. 사자후 연설, 포효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중연설가가 출연했다. 제가 김대중도 봤고, 김영삼도 봤고, 네. 또 제가 백계환 선생의 수행미서를 하셨으니까. 하셨잖아요. 네. 또 이재명 대표도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계셨고, 했는데, 새로운 대중연설가가 출연했어요. 네, 네. 반전의 코와 근육 딱 해가지고 손으로 좋은데, 그 연설 잘하기로 유명한 우리 진보정당의 맹장, 우리 신장식 후보에게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대중연설가의 출연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도일 줄 몰랐고요. 왜냐하면 그 서울시당 창당대회 할 때 인재 영입식하고 2월 말경이었죠. 그때만 해도 동지 여러분 하는데 어색하네요. 어색하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다라는 그렇지. 말씀을 서울시당 창당대회 때 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대중과 교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결기, 각오가 있죠. 이럴 게 없습니다. 뭘 더 이래? 그래요. 아니, 부모 된 입장에서 딸이 고졸이 됐어요. 의사가. 사실은 더 이럴 게 없는 거거든요. 끝까지 간다라는 그 결기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언어를 되살렸다. 언어를 되살렸다. 그러니까 말이, 조국 대표의 말은 끝까지 갑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게 약간 과장이거나 조금 이렇게 대중한테 업돼서 좀 센 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 진짜 끝까지 가겠구나. 그러니까 말과 뜻이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이 일관되다라고 하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으시죠. 물아일. 예. 딱 그렇게 되니까 말에 힘이 붙는 겁니다. 힘이 붙는 거죠. 네. 그냥 저 과장이다. 대중연설이니까 조금 세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하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목소리를 막 높이고 화려한 수사를
화려한 수사를 하지 않아도 야 저거 진짜 백인데 진짜 끝까지 가겠는데 아, 윤석열 한동훈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것이 이 대중연설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 참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 갖고 있는 치열성. 네. 거기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정치 언어가 전달되는. 보통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 토론이나 연설을 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로직이죠. 로직. 논리적이어야 된다. 파토스는 패션, 열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에토스. 이건 뭐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윤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삶의 전체로 이야기하는 진실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수환 추기경이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감명을 받죠. 근데 이건희 씨가 좀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무슨 짓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의 말에는 로고스도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에토스에 기반한 파토스도 분명해요. 삶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러니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일체화된 연설을 하고 있다. 제가 그냥 우리 대표님 만세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나름 연설계는 한다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이제 말하기 교육 이런 걸 할 때 꼭 이 얘기를 하거든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연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평소에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잘 사는 거다. 자, 그러면은 예, 이번 정규 예. 발표 얼마 하죠? 20분 하나요? 3분 합니다. 3분 해요? 예. 아, 3명이기 때문에 3명이니까. 3분씩 해도 이것저것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 안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잘 들어가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런 연설이 가장 어렵습니다. 진짜 제일 어려운 연설이죠. 예. 3분짜리를 하려면 3시간, 4시간 준비해야 돼요. 실제로.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다. 그렇습니다. 이 아우라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본인만의 고유성. 고유성. 예. 그거를 갖춰야죠. 네. 우리 이제 예약된 시간이 많이 넘어섰는데요. 네네.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총선 선거 전술, 선거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를 한다고요. 그런데 비례대표들은 거리에 나서서 확성기 방송도 못하고 제약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 이 야권과의 연대도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그게 지금도 여전히 홍보본부, 전략본부 어젯밤에도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날도 또 회의하고 제일 어려운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큰 정당들은 뭐 공천 과정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그리고 맷집이 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작은 바람에도 작은 정당은요 여전히 아직은 작잖아요. 물론 당이 작다고 꿈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지지자들도 그렇고 우리 당 내부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에서 정치 근육을 보다 더 튼튼히 하고 멘탈 관리를 잘하고 말조심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눈덩이가 갑자기 돌뿌리에 탁 채어서 붕 떠서 스스로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돌뿌리를 밟고 조금 상체기가 나더라도 그거를 넘어서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 튀어서 스스로 깨지는 수가 있다.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방식이라는 게 소위 이제 법이 입법자가 비례정당의 출연과 이들의 선거운동 방식을 예상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너무 공백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조 대표가 아무리 사자후를 하고 싶어도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내. 그리고 지역구 선거 위주로 레거시 미디어가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 레거시 미디어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지민 비조, 비조 지민을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수도권의 박빙 지역,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같이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왔을 때 민주당이 실제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역에 지역 유세를 집중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유세라는 게 마이크 잡는 게 아니라 우린 거리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거든요. 걸어 다녀야죠. 걸어 다니는 거죠. 뭐 걸어 다니다 보면 우연히 그쪽 후보를 시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동네 다니다 보면. 네. 왕십리역 지나가다가. 뭐 만나겠지. 저 전현희 후보하고 마주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거죠. 네. 뭐 부산 어디 다니다가 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고향이니까. 뭐 롯데 개막전 갔는데 뭐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하마 개막전 가서 또 누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고향이 청주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뉴미디어 전략, 뭐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 일 텐데, 뭐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 이거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조 대표 한 팀,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뭐 제가 이제 들어간다면 그 20명 안에 들어간다면 그 소위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 그렇죠. 한 팀 해서 올데이 라방을 하면 어떨까. 그렇죠. 조 대표 쭉 한쪽 쫓아다니다가 자 신장식 받으세요 하고 휙 마이크 던지면 제가 마이크 탁 잡아가지고 신장식입니다. 저는 지금 조 대표님은 지금 서울에 계신데 저는 지금 청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상훈 TV도 그 올데이 라방 하는데 이제 예. 신장식 옆에 가는 게 좋을까? 조국 옆에 가는 게 좋을까? 조회수를 생각하시면 조국 옆으로 가요. 자, 이게 이 선택과 집중, 특히 네. 이 비례대표 정당으로 출발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구 선거에 새로운 투표자들을 인입을 시킴으로써 그렇죠. 그들이 민주 진보 지정의 단일 지역구 후보 결국은 뭐 254개 중에서 거의 99.9%인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형식이 될 것이다. 네. 이거를 이제 체감하고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네. 하는 그런 글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이간질을 그렇죠. 하려고 하는 그렇죠. 것을 깰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전 어제 의견을 좀 드렸고요. 네. 그거는 이제 논의의 과정이니까 가장 효과적인 캠페인 방식을 곧 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보들은 점퍼를 입죠? 입을 수 있습니다. 어깨띠하고. 어깨띠하고. 몇 명까지 할 수 있죠? 후보 말고는 거의 못할 건데요. 그렇죠. 우리 네. 핵심 당직자 몇 명을 제외하고. 몇 명을 제외하고 당직자들 제외하고. 그래서 선거운동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해주세요. 25cm 이거 들고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표본안을 당에서 홍보본부에서 한 30-40종을 내놓으세요. 그 홍보본부에서 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뭘 하고 싶은데 그렇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나마 선거인단 가입하는 거 이거를 이제 주변에 퍼뜨리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데서 오는 또 이렇게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안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오늘 이런 선거운동 해보자. 오늘 이런 거 갖고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당원들 스스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들이 백화제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훈 TV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도 좀 불러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고. 네. 토요일 3시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토요일 3시에 3시입니까? 3시에 촛불 집회에 저희도 나갑니다. 촛불 집회 전원 다 나오실 거죠? 예, 2시에서 4시까지 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정견 발표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4시 전에 늦으면 4시 빠르면 한 3시 반쯤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조 대표님과 그 20명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나가는 걸로 예. 그래서 아마 한 4시에서 4시 반경이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진도 좀 같이 하시고 우리 전상훈 TV 애청자들은 주로 또 시민 나팔 부대. 네네네. 하니까 와서 꼭 같이 한번 격려해주고. 사실은 조국 당대표가 2017년도에 16년도 12월 말에 국회 탄핵하기 전날. 네네네. 우리 시민 나팔 부대 초청으로 강남 시민대회 초청 연사로 나오셨거든. 나팔 들고 있는
초대 나팔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아, 네. 자, 내일 이제 운명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20명 이제 전경 발표하고, 네. 이 반드시 20명 안에서 최상위 순번으로 꼭 올라가셔서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가는데, 22대 국회 진출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빙선의 1등 항해사가 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스트 펭귄, 먹잇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조국혁신당의 영입인재 1호 신장식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다음 인터뷰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감사합니다. 야, 파이팅. 예, 예, 고맙습니다. 신병호 사 한 말씀 초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 위원장님은 이런 게 어색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을 두 번을 만들어보고 한 번 입당을 해보고 세 번째 당을 예 끝까지 가는 거 맞죠? 알겠습니다. 흠바는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맞이해 주셔서 우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 제가 시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요새 도종환 저기 새로운 대륙이 몰려온다. 낯선 세상을 찾아가는 일이 우리의 일생이다. 시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거대 하나 보이지 않으며 우리 각자는 한 마리 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는 빙하가 녹는 여름의 북쪽까지 갈 것이다. 연두빛 물가에서 사랑을 하고 새끼를 키울 것이다. 새로운 세상 어디에나 덫과 맹금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 생의 곁가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을 수 있고 이전에도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번개의 칼끝이 푸른 섬광으로 하늘을 가르는 두렵고 막막한 허공을 건너가지만 우직하게 간다는 것. 날개 죽지 안쪽이 뜨겁다는 것. 갈망한다는 것. 우리가 도요새라는 것. 생을 다 던져 함께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라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도요새의 일생이라는 것이다. 저기 또 새로운 대륙이 몰려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낮잡아보는 대륙의 밀물과 썰물, 태양의 골짜기와 낭떠러지,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다시 또다시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도요새라는 것,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갈 거라는 것, 도달하고 말아야 할 미래가 있다는 것,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동지가 있다는 것. 하엇 저 심장식의 심장은 예전 그 어느 때처럼 다시 힘차게 뜁니다. 감히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약속하건대 저는 폭풍을 거슬러 나는 도요새 때의 향도가 되어 또다시 밀려오는 대륙을 가뿐히 건너 마침내 새로운 대륙에 안착하고야 말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지 여러분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실 준비 되셨습니까? 절대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푸른 동해가에 푸른 민족이 살고 있다. 태양같이 다시 솟는 영원한 불사시입니다. 고난을 박차고 일어서라. 빛나는 내일이 증언하리라. 산 척척 물 겹겹 아름답다 내 나라여. 자유와 정의의 사랑 위에 오래 걸어 내 역사여. 가슴에 손 얹고 비는 말씀 내 결에 잘 살게 허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말씀과 뜻을 가슴에 담아 창단 선언문을 읽겠습니다. 창단 선언문. 우리는 오늘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혁신할 정당 조국 혁신당의 창당을 엄숙히 선언한다. 조국 혁신당의 창당은 정치검찰에게 유린당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의 결단과 행동이다. 추락하는 민생경제와 민생파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의 결단과 행동이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의 결단과 행동이며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면의 위기를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결단과 행동이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은 인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의 후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의 결단과 행동이며 갈수록 전쟁의 위기가 치닫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의 결단과 행동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조국의 혁신을 가로막는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단단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